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도 하반기에 첫 거래일을 시작했죠. 장중에는 좀 불안했지만 일단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이런 시각에는 여전히 무게가 쏠려 있는데요. 일단 경기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들을 좀 봐야겠죠. 이번 주에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고용 지표들도 다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FOMC가 또 열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전망치들이 나올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첫 거래일 미국도 7월 스타트를 끊었는데 좀 이슈와 특징들 설명 부탁드려요.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0.9% 상승했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보면은 쿠팡이 18% 급등을 했는데요. CS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6.7% 상승했고요. 모더나 5% 상승, 노바백스 11% 상승하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너브라더스도 6.2%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6% 상승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올해 안에 40%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요 둔화, 그 다음에 강달러 충격으로 주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결국에는 탄탄한 공급망과 높은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분을 가격 상승으로 상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 경제는 더블 딥,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착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빨리 없애려면은, 그 다음에, 없애려면은 실업률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블 딥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착륙 우려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신속하게 올리지 않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가까이 온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3분기 전망치도 2%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봐가지고 4분기에는 1.5% 성장을 할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올해까지는 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 둔화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예상보다 침체가 빨리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높은 인플레와 소득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온 뒤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런스 측에서는 하반기에 고유가가 종식되면서 증시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유가로 인해서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고유가 환경 종식을 가리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가락이 나타나면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시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투자은행 유니크레딧 측에서는 연준이 내년서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 중단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주말 중에 지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 지표들이라든지 멘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 지난주에 상승도 결국엔 단기적인 반등인 거죠? 네, 단기적인 반등인데 조금 더할 수는 있을 아, 것으로 보고 네. 있어요. 아, 네네. 저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11,700 정고점 부근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한 2, 3일, 3, 4일, 이 정도의 반등 좀더 지속될 수 있다. 거기서 반등이 좀더 강하게 네. 나오면은, 저번에, 6월 초지요? 6월 네. 2일 초에 기록했던 나스닥 기준으로
12,200, 12,000선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잠깐의 랠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12,000선에 대한 상단이 네. 좀 돌파가 네. 된다면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CRS 측에서 더블 딥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요. 네. 이 더블 딥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경기 네. 침체를 그러니까 잠시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확 와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아.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 비슷하게까지는 뭐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은 일단 시장 돌아가는 건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거는 상당히 마찬가지인데요. 금리를 네. 빨리 올려가지고 물가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제가 저도 예측했듯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게 되면 증시 충격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하락을 하겠죠. 더블 딥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네,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일단 다수의 경기 예측 기관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2%를 좀 밑돌 것이라고 계속 좀 전망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은 보니까 뭐 1%까지 이렇게 좀 네,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시기 언제쯤 더 일단 JP모건 측에서는 글로벌 IB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전망을 한 기관이었는데 네. 이제 조금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조금 전망을 틀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JP모건도 침체는 오지만은 올해 안에는 그래도 성장을 하면서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데서 예측하는 것은 뭐 2분기도 마이너스 나올 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JP모건 측에서는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마저도 1%도 좀 낙관적인 시각이다라고 네. 분석을 좀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2분기 마이너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번 주에 뭐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있고 네. 고용 지표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네. 네, 뭐 고용 시장 둔화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아, 그렇죠. 뭐 바로는 뭐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둔화되려 그러면은 또 먼저 선제적으로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그런 게 조금 뭐 급격하게 꺾이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뭐 아직도 뭐 고용 시장은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고용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주신 게 이제 유가 얘기를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하반기에 베런스 측에서 이제 고유가가 종식되면서 증시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네. 유가가 이제 다시 하락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다 이런 시각인가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 견해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유가 결국에는 9월 지나면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조금 이제 완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네. 증시에서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뭐 좋아할 것이고 뭐 수익률 상승이 더 수익률 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 러시아 측에서 사실 원유 제재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유가가 아까 급등할 거다 이렇게 외신 책에서도 저희가 네. 한번 봤었는데 요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8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네. 지나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가는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소폭 이제 뭐 반등을 했는데 유가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또 밑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네. 상단은 제한돼 있다. 뭐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유가 뭐. 여기서 약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그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네. 그리고 한 9월 정도 시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네. 뭐 조만간에 좀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다. 뭐 7월 그래요? 중순 말 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급격한 하락은 9월 10월 이후에나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레벨이 조금 다운된 박스권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유가 전망도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니크레딧 측에서는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는데 물가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아도 그럴까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적인 공격적인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하다가
뭐 멈출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물가가 뭐 안 잡히면은 계속적으로 네. 할 것, 뭐 금리 인상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잡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 금리 인상 중단과 뭐 일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뭐 있다고는 보여지는 집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올해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가겠죠.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뭐 지금 일단 인플레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물가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네. 확고한 떨어지는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확실하게 좀 CPI가 꺾이거나 네. 이런 네. 신호 전까지는 네. 계속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넘어가서 애플이 조금 올랐는데 올해 뭐 40%까지 반등을 한다면 사실 거의 전고점까지 반등하는 거 아닌가요? JP모건 측에서는 200달러까지는 네. 보고 있어서 네. 40% 반등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제품 수요 둔화하고 강달러 충격 때문에 뭐 지금 애플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비용 상승분도 가격 인상으로 뭐 상승하면서 여전히 이익은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기술주들 지금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직은 아닌가요? 바닥 더 확인해. 전체적인 추세적인 반전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횡보하면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렇게 뭐 반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 많이 빠지면 뭐 더 같이 빠지고 뭐 그럴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격적인 매수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나스닥의 전망치를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인 반등은 좀 올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세요? 2000선도 깨질까요?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봐도 될까요? 우려스럽네요. 지금 뭐 2000선 얘기는 조금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왜 연동이 안 되고 있느냐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시장에 지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급락을 하면서 지수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네, 다시 오전 좀 지나면서 결국에는 환율이 마이너스로 1원 정도로 끝났지만 양봉 플레이가 나왔어요. 저는 지금 요 양봉 플레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조금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간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로 고점으로 인해서 고점을 상단으로 인해서 가느냐 네네. 그걸 본다면은 또다시 뭐 1304만 얼마 전에 그저께 기록했던 거기는 또 네. 테스트 하면서 그게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아래로 좀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 연동 가능성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뭐 상승과 하락 그거에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 같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당분간은 미국 시장 연동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미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짙어질 거라고 보셨고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국내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1300원선 위태롭게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오는 7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네. 오픈이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또 컨센을 하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막 그런 얘기가 또 언론을 통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좀 솔직히 예측을 할 수 없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뭐 기관 측에 뭐 언지를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철저히 좀 베일에 좀 가려서 나중에 오픈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이 실적 좀 발표하면 사실 2분기에 뭐 유가 부담도 이미 1분기에 선반영이 좀 계속 있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좀 증시 충격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글쎄 뭐 지수가 상승하면은 실적 발표 전에 뭐 삼성전자 좀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빠지면은 이미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생기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섹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또 계속 좀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좀 바닥을 보자. 그렇죠.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네. 뭐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종목별로도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밤에는 독립기념일 이 때문에 휴장입니다. 일단은 경기 지표에 대한 대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실적도 열리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도 많습니다. 또 7월에는 미국 증시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죠. FOMC 회의도 있고 6월에 있었던 이런 회의록도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